네, 해외 주식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팔입니다. 오늘 해외 주식은요, 얼라인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우리 정선 교정했어요? 교정 안 했어요. 우리 이제 여성들의 이 미모가 확 업그레이드 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도 이제, 왜냐면은 예전에 그 김연아 씨도 교정하고 나서 이제 확 미모가 네.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너무 힘들고 진짜 어렵고, 힘들죠. 네,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정사원은, 네, 그래서 그런 계속 지금 웃게 되네요. 이빨 보이고 웃게 되네.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꺼냈을까?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보시면은요,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워낙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좀 부진해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얘네도 이제 한때는 대단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예전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랬던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회사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예,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치아의 부정교합이라든지 이제 뭐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미용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냥 이제 치료 목적이죠, 원래. 네. 부정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시스템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투명 교정 장치예요. 우리가 이제 교정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막 이렇게 철심 같은 네. 예전에는 네. 요새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잘안 오. 보이게.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바깥쪽에 막 이렇게 뭔가 철로 이렇게 묶어서 딱, 딱 이렇게 딱 오므려들게 만드는 이런 치아 교정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뭔가 이제 딱 보기에도 되게 불편해 보이니까 이 투명 교정 장치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투명을 깰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교정을 안 하게 부모님께서 네. 잘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이제 놔주셨기 때문에 교정을 안 해봤는데, 이게 정도에 따라서 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어쩔 수 없이 철심을 껴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어들면은 투명 교정 장치로 바꾸고 이런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명 교정 장치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 교정기와 달리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맞춤형 플라스틱 교정기 같은 경우는 12에서 24개월 동안 한 번에 2주씩 착용 방식으로 치아를 교정한다. 이런 회사의 대표 주자가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요. 갑자기 이 회사를 왜 들고 나왔느냐? 네. 코스트코와 신규 프로그램을 출시했어요. 치아 얘기를 하다가 코스트코 하니까 뭔가 연계가 좀 없는 것 그죠? 같은데. 이게 네. 무슨 일인가 갑자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예, 있는 거죠? 얘네가 코스트코 온라인 쪽에 바우처 같은 걸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0달러짜리 바우처를 코스트코 고객들이 사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400달러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품권을 판다는 그렇죠. 거죠? 대신 이제 30만 원 이상, 한화 기준으로 40만 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100달러 정도의 이 필수 번들, 그거 하면은 뭐 이제 막뭐 씻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번들을 또 제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400달러가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네. 이 400달러를 어떻게, 그럼 다 까지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TV에서 메디톡스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요. 네. 뭐 그냥 모델이 나와서 얼굴에 맞는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디톡스 이러면서 브랜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환자가 늘어날까요? 수요자가 그걸 보면서 가서 그냥 의사들이 이거 좋아요 하는 거를 맞지, 네. 그 브랜드 광고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인지도는 필요하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의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연간 수천만 달러씩 광고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금 더 타겟화된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고객들은 치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코스트코의 온라인 고객은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잠재 고객으로 우선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요. 병원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병원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의사가 미쳤다고 그 400달러를 덜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타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정치료 소비자의 평균 ASP가 얼마냐면요. 5,200달러예요.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6,7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네. 5,000달러면은. 근데 의사의 기공소 비용.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은 1,200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도둑놈들이 미국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네. 네. 미국 치과 의사들이 이거 네. 가지고 4,000달러씩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400달러 정도? 야, 그거 내가 내도 환자만 보내줘. 니네가 환자만 보내주면은 온라인 니네 거 쓸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출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이러한 노력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체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정체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뭐 그러한 뭐 경쟁사 대비해서 점유율도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구독 서비스까지도 좀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고객군 발굴을 위한 환자군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뉴스가 최근 부진했었던 온라인의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코스트코에서도 이미 바우처 같은 걸 판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 그거는 사실 동일한 업체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온라인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하니까 치아 부정교합 업체까지, 치료하는 업체까지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별의별 회사들이 네. 다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후 방송에서도 더 좋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